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계정도 바뀌고 방송도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계정도 휴대폰이 이상이 조금 생겨가지고 계정이 바뀌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방송을 해보지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겸 한번 방송을 한번 열어봅니다. 계정이 바뀐 계정으로 방송이 열리는지 아니면은 있던 계정에서 방송이 열리는지는 아직 확인을 앞에 한번 해보았는데 바뀌지 않는 계정으로 방송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 계정이 바뀐 계정에서 방송이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계정을 잘 몰라서 찾아 오시지도 못할 것 같은 예감도 들고, 아니면 바뀌지 않는 계정에서 방송이 되는지 되면은 좋겠는데, 이것이 되는가, 저것이 되는가. 잘 몰라서 지금 또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 방송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테스트를 해보고 저렇게도 테스트를 해보는데도 잘 되지가 않네요. 노력은 하는데 아직 초보라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많이 힘듭니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가 않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냥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는 계정이 바뀐 계정으로 방송이 되면은
되면은 컴퓨터로라도 바뀐 계정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참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참 누가 옆에서 또 봐주는 분도 없고 하니까 더군다나 더 답답하고 의문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많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가 잘 되면은 제가 집에 아무 장비도 없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노래인데, 장비가 집에 없습니다. 집에, 뭐, 그렇다고, 뭐, 집에 이렇게 노래 장비를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쳐보고 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계정은 제가 휴대폰이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밖에는 없는데 싶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열어보는데도 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답은 나오지가 않고 그냥 답답한 거는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안 돼서 그러는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뿐이네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답답한 마음.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답답해도 저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밖에는 지금 제가 지금 할 거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뾰족한 답이 없는 한, 이렇게 둬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이 만일에 계정이 바뀌어도 계정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면은 찾아올 것인데, 계정이 바뀌면은 잘 모르는가 봐요. 저희 강아지가 제품 안에서 안겨서 지금 자고 있네요. 코를 골면서 자고 있네요. 지금 밖에는 우리 나귀들이 소리가 들리네요. 밖에는 나귀들도 다 자기만의 구역이 있습니다. 다른 낯선 나귀들이 오면 싸워요. 그래서 제가 꼭 옆에서 지키면서 싸우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고, 또 밥도 이렇게 같이 주면 싸워요. 다 따로따로 이렇게 밥을 줘야 싸우지도 않고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가 않고, 저희도 흰둥이가 다른 나귀들한테 밥을 많이 뺏겨서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야 흰둥이 밥다 먹을 때까지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흰둥이는 낯가림을 많이 합니다. 다른 나귀들은 낯가림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먹을 거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는데도 또 다른 나귀들 밥을 탐내는 나귀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귀들을 사랑하니까는 제가 여태껏 보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할 때까지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저 길에서
배고픈 낭이들, 배고픈 강아지, 유기견들, 또 불쌍한, 또 아프고 말동무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는데 제가 건강이 허락지가 않아서 한 가지 참 많은 걱정을 하고 활발하게 하려고 제가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것도 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도 않고, 보니까는 계정이 바뀐 쪽으로 실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정이 바뀌는 쪽으로 실망이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 사람도 들어오지도 않는 거 보니까는 계정이 바뀐 쪽으로 간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제가 이렇게 또 연습을 할수 있으니까 더욱더 행복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저희 품 안에서 자고 있으니 제 몸이 따뜻하네요. 오늘은 즐거운 주말 저녁인데 여러분 즐겁게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저도 제 나름대로 실망도 들어가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정이 바뀌어서 그러는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도 또이 기회가 어쩌면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께 제가 답방을 못 드려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께 답방을 제가 몸이 허락이 되면은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계정이 바뀐 쪽으로 실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